안녕하세요.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한권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현재 겨울인데 아, 낮에 날씨는 아주 따뜻합니다. 뭐 햇볕은 너무 좋고 빨래 널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드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나올 책입니다. 돌베개 출판사에서 2023년 6월 23일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이 20일이니까 아하, 아직 하아 며칠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네, 작가는 유시민 작가고요. 이 책의 제목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아. 저도 문과였거든요. <laughs>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어, 과학 말만 들어도 머리가 참 아픈데, 이 유시민 작가가 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란 책을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자,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과학적인 질문과 사유를 기본으로 이 책의 내용들을... 아,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요. 알라딘과 네이버에서 있는 책 소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자 소개를 읽어 드릴게요. 최근작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제 나올 거고요. 유럽 도시 기행 2 거꾸로 있는 세계사 총 128종의 책이 있다. 정말 책을 많이 쓰셨죠.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국회와 정부에서 잠시 일했고 비평가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금은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글을 쓰며 산다. 정말 부러운 삶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삶을 꿈꾸지만 아직 갈 길이 먼것 같아요. 자, 주요 저서로는 청춘의 독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한국 현대사, 역사의 역사, 역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유럽 도시 기행 등이 있다. 저도 이어있는 책가운데산한 세네 권 정도는 그래도 본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 소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유시민이 과학책으로 돌아왔다. 스스로 밝히기를 글쓰는 문과 남자, 아, 남자인 저자는 역사부터 경지 정, 경제, 정치, 독서, 여행, 글쓰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을 썼지만 인문학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 책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책을 읽으며 인간과 사회, 생명과 우주에 대해 배운 바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해석과 견해를 덧붙이고 발전시켰다. 네, 10년 동안 준비한 책이군요. 잠시 이렇게 빨빨리 리쓴 책이 아니라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우리에게 가까운 우리가 가장 관심을 든 과학 분야에서 시작해 더 근본적인 과학 분야로 나아간다. 현대인들의 최애 과학인 뇌과학으로부터 생물학, 화학, 물리학, 우주론, 수학 순으로 전개하면서 이를 인문학의 언어로 풀어낸다. 아, 요즘 뇌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정신이나 신경, 또, 뭐, 상담?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뇌과학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져 있고, 또, 신문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고요. 음.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과학책은 물질 현상의 기본을 다루는 물리학에서 화학, 생물학 순서로 나아가지만, 물리학자도 어려워하는 양자 역학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분과 학대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독자의 관심이 높은 뇌과학에서 출발해 다른 과학 분야로 호기심을 넓혀간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이네요. 과학을 소재로 한 인문학의 잡담이라는 책의 성격과 성격을 규정하는 저자가 던지는 화두는 바로 과학과 인문학의 소통이다. 20살 이후 줄곧 인문학을 공부하며 살아온 저자는 인문학이 과학의 사실과 이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럴 법한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욕망을 충족시키지만 날로 발전해가는 과학의 사실을 받아들여야 사실의 토대 위에서 과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 더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어, 저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어, 그냥 너무 형이 상학적인 얘기들, 어,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만 하는 것보다는, 어, 이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을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 안에서의 인문학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이는 과학을 어려워하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조금 늦었더라도 수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과학 공부는 독자들의 삶과 공부에 분명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과학 공부를 통해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 과학 공부를 통해서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다. 어, 이게 어떤 과학과 그리고 또 인문학의 어, 문과와 이과의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어떤 이런 느낌들이 좀 책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차를 좀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문, 과학 공부의 즐거움 1, 그럴 법한 이야기와 확실한 진리, 인문학과 과학, 어, 저,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거만한 바보, 운명적 문과의 슬픔, 인문학과 과학의 비대칭, 우리 집과 우리 엄마의 진실. 자, 두 번째 숙소는요 나는 무엇인가,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4kg의 우주, 뇌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 같죠? 신경세포와 경제법칙, 현상과 사물 자체, 칸트 철학과 양자역학, 측은지심과 거울신경세포 자유의지. 이렇게 챕터 2에는 담겨 있습니다. 챕터 3에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생물학, 좌파, 우파, 다원주의, 생명의 알파벳, 유전자와 인생론, 생물학 패권주의, 사회생활, 아, 사회생물학과 사회주의, 이타행동의 비밀,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화학은 억울하다. 음, 아, 죄송해요. 챕터 4죠. 챕터 4, 네 번째는,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화학에 대한 이야기네요. 화학은 억울하다. 위대한 전자. 주기율표 탄소 유능한 중도 환원주의의 논쟁 통섭의 어려움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건전지 있잖아요,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이 건전지가 사실 맨 처음 발견된 거는 기원전 훨씬 후더라고요. 그때 아주 초기 스타일의 이렇게 그 전기죠, 그걸 갖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쓸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요 내용들이 또좀 있고요. 음. 그리고 다섯 번째 챕터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물리학, 불확정적 원리, 상대성 이론, 별에서 온 그대, 양자 역학, 불교, 유물, 변증법, 엔트로피 묵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챕터 여섯 번째 챕터는요, 우주의 언어인가 천재들의 놀이인가 수학, 수학의 아름다운 천재들의 지적 유의, 난 부럽지가 않아, 후기는 바보를 겨우 면한 자의 무모한 도전 찾아보기 이렇게 챕터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인문학과 과학에 대한 비교와 그다음 내과학, 생물학, 어, 화학 그다음에 물리학, 수학 이렇게 해서 내용들과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적절하게 즐겁고 재미있게 누구든 쉽게 볼수 있게 콜라보레이션을 해놓은 것이 상당히 인터레스팅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책 구입하실 수 있으면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문과에 계신 분들이 이과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있고, 이과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 문과생들의 또 비애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임대표의 책이 나오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제 나올 책, 유시민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어, 날마다 좋은 책 찾아서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임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목소리>